본 이야기는 이금융민원센터의 2008년 3월 25일 조정번호 제2008-27호를 각색해서 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깜짝 나타났다. 그리고 순식간에 아주 깊은 곳까지 은밀하게 자리 잡았다. 어릴 적 모두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의 벽을 뚫고 들어와 잠도 못 이루게 했다. 삐딱하게 서선 나를 바라보며 특별한 경험을 시켜줄게라 말했다. 한 번쯤은 들어본 바로 사랑니였다. 사랑니, 그것은 세 번째 어금니로 제일 마지막에 자라나는 치아이다. 분명 다 뽑았다 생각했는데 이 나이 먹고 사랑니라는 이름은 민망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서둘러 치과를 찾아서 발치를 했다. 그런데 혀의 감각이 이상해진 것이다. 처음엔 삿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밤을 새기 시작하여 큰 병원을 찾아갈까? 결과는 청각력이었다. 다행히 계약병원에서 신경이식 수술을 받아 사랑니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가 했다. 하지만 다음은 보험이 문제였다. 신경이식 수술에 수술비를 줄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사랑니 발치 수술은 상당히 위험한 외과 수술이니 위험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상해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랑니 발치를 한 치과에서도 의료 사고임을 인정했는데 뭔 소리인가?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우연한 상해 사고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한 것이므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주었다. 모 아이돌의 노래 가사처럼 쉽게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했다.